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그동안 숨겨져 온 교사들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여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학교 교사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학부모들의 폭행 협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에서 열린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두 번째 추모 집회. 1년 전 학생 간 다툼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최근에서야 무혐의를 받았다는 한 교사가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해대는 목소리. 교장실에 쫓아가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환각과 환청이 되어 급기야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학부모의 교권 침해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로 인한 상해 폭행 비중은 3.5%에서 6.9%, 지속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18.5%에서 22.3%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욕,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서 37.1%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를 상대로 물리적 위해와 지속적인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지혜입니다.